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말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동영상은 따님하고 오셨던 거그 전에 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제가 몇번 가요? 왜냐면 제 와이프가 족발을 좋아해서, 아, 제가 예. 근데 매장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주로 예. 예, 가게 짜장에는 잘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로 삼정파가의 그 바베큐 파는데 거기 계시는 네네. 네, 거죠? 보통 아. 평일에는 집에 있고 주말에는 이제 바베큐 가서 일 도와주고. 아, 그러시구나. 평일에는 되게 네. 계시고요. 네네네. 아, 야.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는 오빠 바베큐 사장님을 다 뵙고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 제가 이 영상을 만약에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예,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면 예. 오빠 짜장 바베큐 사장님이라고 소개시켜드려도 괜찮아요, 그것도?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거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드리죠. 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아, 제가 예. 지금 뭐 하이티비도 보고 해서 예.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예. 제가 하고 있는 투자가 잘 맞는지라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직원들이 싱가포르 살다 보니까 예. 예. 뭐 SRS처럼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도움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듣고 제가 또 소개를 해주고 이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SRS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그 SRS가 소득 구간별로 소득세가 다르잖아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결과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소득 구간이 10만 불 이하이면은 SRS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처음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게 왜냐면은 소득 구간이 10만 불 이하면은 적용되는 소득세를 낮잖아요. 네네. 낮기 때문에 SRS를 통한 절세 효과가 좀 적어요. 단점은 자금은 10년 이상 묶이면서 대신 절세 효과는 적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은 소득 금액이 10만 불 이상이면은 SRS를 고려를 하고 이하면은 해도 나쁘진 않은데 굳이 해가지고 절세가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혜택을 언제 도대체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가입이 돼 있거든요. 가입을 언제 하셨죠, 그러면은? OCBC에 하이티비 보고 작년 9월에 가입을 가입을 하시고 SRS 계좌에 돈을 넣으셨어요? 네 돈을 넣었죠. 그거 그 계좌로 그 주식도 샀어요. 그러면은 그 IRS 사이트 가시면은 지금이 파일링하는 기간이라서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라서 그게 뜰 겁니다. 그래요? 아, 거기는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냥 저는 예. 가입만 하면 알아서 아,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예, 맞아요. 알아서 되는 건 맞는데, 알아서 되는 아, 건데, 그래요? 그게 우편으로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IRAS 사이트 가셔가지고, 싱패스를 로그인 예.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자동적으로 파일링이 된걸 보실 수 있어요. 아, 예. 그 한번 분명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절세된 게 나올 겁니다. SRS 금액이 얼마 돼 있으니까 이만큼 세금이 절세됐다고 나올 겁니다. 텍스 릴리프가 나올 거예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만약 안돼 있을 리는 없는데 혹시 안돼 있거나 외로사항 있으시면은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올해 5월, 그러니까 올해 텍스 파일링이 나오면은 소득세가 올해부터 적게 나가는 거죠.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올해 내실 거잖아요. 그러면 적게 네. 내겠죠, 이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예. 미국 주식이랑 예. 그다음에 펀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POSB의 니코 ETF? 예, 네, 그거 좀 하고 있고. 아, 니코 AM이면 그러면 싱가포르 ETF겠네요. 그건 모르겠고 예.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예. 그 ETF를 한번 경험해보자 예. 해서 늦게 된 경우거든요. 이게 예. 좀
ETF 넣을 때는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식이랑 펀드랑 그 니코 AM 통한 ETF랑 다 싱가포르 플랫폼 통해서 다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 은행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펀드, 그 유니트러스트는 OCBC, 제가 주 은행을 OCBC를 쓰거든요.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매달 빠져나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펀드는. 펀드는 RSP로 리커링 세이빙 플랜이나 그렇죠. 매달 빠져나가는 식으로. 네, 매달, 뭐, ETF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부터 ETF도 그렇게 하셨고요. POSB에서 네, 그러게 매달 빠져나가는 경우 두고, 미국 주식은, 뭐, 종목을 말해야 되나요? 뭐 말씀하셔도 저는 되고. 상관없어요. 그쵸. 아, 종목이 뭐 저희 영상 본다고 누가 뭘 하겠어요. 뭐. 예, 네, 그렇죠. 아니, 뭐, 희한하게 타이밍이 맞았던 게, 싱가포르 에어라인 그때 올리기 제가 하루 전에 사고, 바로 그 다음날 올리시더라고요. 아, 제가 10월 말인가 샀는데 그때가 아마 네, 저점이었을 제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 네, 그때 샀다가, 아무튼 말씀하셔가지고,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 다음에, DBS, 또 올리셔가지고, DBS도 샀고. 아, 그러면 주식은 주로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싱가포르 항공이랑 DBS네요. 아니, 싱가포르 안에서는요. 그리고, 뭐, 유오비는 조금 소량 갖고 있고요. 유오비를 유럽이요? 안 하려고 하다가, 아, DBS를 유오비. 있는데, 예, 네, DBS가 있는데, 그렇긴 한것 같아요. 예, 유업이랑. 왜 굳이 할까라고 했지만 그냥 좀싸 보이더라고요. 그때 DBS가 올라갔었는데 UOB는 상대적으로 좀덜 올라간 것 같아서 좀 사볼까 해서 바꾼 그거는 거고요. 괜찮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두 기업이 다 수익도 잘 나고 비슷한 성격이라서 네, 지금 다 DBS보다, 플러스는 그렇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애플 올리시는 거 애플 사랑하시잖아요. 애플을, 그쵸. 왜냐면 제가 애플을 정말 그걸 많이 예.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갖고 있어요. 꽤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며칠 전까지 올랐다가 다시 수익금 다 내려놓긴 했는데, 어차피 장기로 보니까 저는 이제 아들 딸이 있어서 이 아들 딸한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줘야지라고 계획을 잡고 그걸 산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싱가포르에 계셔야겠습니다. 예, 상속을 저도 하실 그 거니까. 영주권을 계속 신청을 했는데, 총각 때한번 했었고, 딸아이 낳았을 때한번 했을 땐다 리젝 당했어요. 그리고 아들 낳아가지고 또 다시 신청했는데, 지금 펜딩이에요. 그러면 되겠네요, 이번에. 모르겠어요. 그딸 가졌을 때 13개월 펜딩이라서 기대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13개월. 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9개, 아,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8개월 펜딩, 8개월. 정도면은 될것 같습니다. 될 거라고 빌겠습니다. 안 되면 뭐 계속 해야지. 어차피 전 여기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담이긴 한데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식당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여기서 한 지금 횟수로는 10년 차니까 한식당을 예. 많이 가보잖아요. 직원들 아, 회식하러도 그렇죠. 가보고 예. 뭐 가족들끼리 가보는데 그 오랫동안 잘 살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간 정말 사업 번창하십시오.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 그 비욘드밋이라는 주식도 갖고 있고요. 어느 비욘드밋이요? 비욘드밋. 예, 알고 왜냐면 있습니다. 그좀 적자긴 한데 아직 뭐 흑자는 아니지만 이제 테슬라처럼 이제 세계를 이게 뭐 식문화 제가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테슬라처럼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갖고 와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또 임파서블 버거가 있는데 주식은 아직 없더라고요. 비욘드밋밖에 없어서 그거를 갖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0%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다시 다 까먹긴 했죠. 다시 그렇죠. 그렇긴 한데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이 파이는 커질 거고 비욘드 미트가 그 파이에서 그 뭐라죠? 마켓시어는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엔비디아 가지고 그렇게. 있고요. 엔비디아 가지고 계시고. 네, 엔비디아 올리셨잖아요. 그거 또 보고 그쵸. 이거 괜찮네라고.
너무 보고 따라했나 싶을 뭐, 그, 정도로. 저, 너무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뭐, 아니, 들으면 영상을 보면 너무 좋아서 예. 계속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가 이제는 올린 큰 기업들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한것 같습니다. 위대한 기업인 것 같긴 페이스북 해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없는 다른 게그 유니소프트 그 게임 회사인데, 유니티 소프트웨어. 예, 유니티 소프트 예. 그거까지 이제 그래 가지고 있거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은 없는데, 그 예, 기업은 맞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게 봅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왜냐면은, 또 얘기 나온 김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국정분들 중에서. 그게 메타버스 뭐 그런 유행하는 건 제가 차치하더라도, 그 유닉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 있는 콘솔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이랑 PC 게임이랑 개발하는 웬만한 그잘 나가는 게임들의 절반 이상의 개발 툴 플랫폼이 유니티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잘 나가는 게임들은 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게임 툴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에서 개발된 툴을 가지고 그 게임을 하나만 개발하면은 그거 가지고 iOS나 안드로이드나 뭐 콘솔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다 만들 수 있대요. 그렇기도 하고 게임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적용 분야가 넓고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기업 같습니다. 뭐 물론 많은 분들이 A입니다. 물리셨어요.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하는 기업인데 2월 초에 배당락이 아니 배당락이 아니라 그 락업 해제가 있고 많은 분들이 물렸고 또 금리 상승하면서 또 주가락에서 또 물렸고 그래서 지금 많은 주가가 분들이 돈을 하락해서 나가세요. 샀습니다. 그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수익 기업은 구간이에요, 지금. 수익권이시구나. 그거는 제 네. 생각에는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모델 하나 너무 확실한 완전 것 같아요. 마이너스예요. 예?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예. 알리바바가 마이너스예요. 알리바바가. 알리바바가, 그 알리바바는 중국 기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알리바바는 그 이커머스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뭐, 아마존은 저는 이커머스 업체라고만 보진 않기 때문에 아마존을 제외로 하고 보면은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수익과 수익을 내는 정말 사업성이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중국 주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들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알려드려 그죠. 같은 경우도. 아니, 실은 원래 그 안트 회사 상장하면 조금 더 올라가면 실은 그때 빼려고 그랬었어요.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면. 근데 아시다시피 망원 그쵸. CEO가 그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 물리는 거예요. 갑자기 훅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수익 구간이었는데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시가총액도 높고 망하진 않을 거고 해서 조금 더 샀는데 그래서 또더 내려가고 근데 경제용어에서 지금은 많이 내려가 있어서 벌써 예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러면 선뜻 못 사겠더라고요.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 투자를 되게 활발하게 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그 주식을 지금 이그 펀드처럼 달에 금액을 정해놓고 매달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는 지금 좀 어떤 식으로 듣냐면 거의 물타기 식으로 갔거든요. 좀 많이 떨어지면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돈을 운영을 잘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 주가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3불이니까 가령 뭐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 12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애플 주가만 월한 2,000불씩 다른 종목들 외에 애플만 2,000불씩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2,000불씩 계속 넣다가 물타기식으로 이게 110불, 115불 떨어지면은 한 2,500불 넣고 근데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2,000불씩 그냥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타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으시되 그 재경님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더 넣는 거가 물타기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은 다 수익과이라는 게 돈을 따로 넣진 않거든요. 알리바바만 마이너스라 알리바바를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은. 그러니까요. 이게 꼭 자본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라면은 가지고 있는 손실 본그 종목을 저라면은 팔진 않을 것 같은데 더 들어가냐 마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 직원들 중에 지금 이렇게 돈을 투자를 안 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추천하는 뭐 상품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펀드를 하는 게 그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몇년 보면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투자를 오래 그렇죠. 하셨으니까 하이티비 직원들 분들 중에서 네네. 일단은 월 소득이 몇 천불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는 SLS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SLS 만불이 월 만불이 넘어가면 SNS를 하는 게 낫고요. 만불 넘어가는 시점부터 SLS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연 소득으로 12만 불인가 그 이상부터가 소득세가 15%인가 몇 퍼센트 적용될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 게 절세효과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소득 10만 불 이하면은 SLS를 하셔도 나쁘진 않은데 그걸 해가지고 절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그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실상 WP 애들이 많이 있는데 주식 계좌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WP 애들도 주식 계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오픈할 수 있나요? 어카운트를? 일단 대형 은행은 안 되거든요. 대형 은행 그래요? 뭐, 죄송합니다. 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타이거 브로커즈나 FSM 같은 데될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말해. 저한테 자기들이 전화를 해봤더니 어떤 비자 홀드를 받고 있냐고 해서 WP라고 하니까 아,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타이거 브로커즈나 FSM 통해서 거래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은행 플랫폼으로 거래하시면 수수료도 비싸니까 FSM이나 타이거 브로커즈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수수료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터페이스도 편하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매달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딱 저번에 제가 싱가포르 재테크 영상 해가지고 열린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세금 내시는 싱가포르 거주하는 저희 같은 한국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싱가포르는 배당주, 그리고 미국은 성장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세적으로도. 왜냐면 저희는 싱가포르에는 배당주는 배당 소득세를 안 내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도 소득 양도세를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저희가 미국에 있는 배당주를 투자하면 안 돼요.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네, 미국이랑 맞아요. 싱가포르랑 배당 협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영상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직원분들이 힘들게 일하셔가지고 소중하게 번 돈들이니까 제 생각에는 일부는 유니티처럼 아니면 비욘드미트처럼 적자는 나는 기업이지만 미래에 제 생각에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전체 미국 주식만 한해서 보면은 포트의 한 20, 30%는 좀 위험하고 조금 위험성이 크지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한 60, 70%는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알파벳처럼 손실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종목들. 손실은 나겠지만, 솔직히 애플 같은 거 3년 이상 들고 와가지고 손실 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제로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우량주는 좀더 많이 가져가고, 좀 공격적인 것들도 아예 안할 수는 없고, 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거는 싱가포르 항공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DBS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종목들을 많이 봐요. 요즘 많이 보는 게 가령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주식들을 보거든요. 가령 샘콥 인더스트리 같은 것들을 또 있고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쓰레기 치고 그런 것들 하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도 종목을 보고 또는 싱가포르 주식 거래소 SGX도 보고 또는 ST나 SIA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도 보는데 주가를 보면은 요즘 너무 올랐어요. 이상하게 싱가포르가 작년에는 너무 안 오르다가 올해는 너무 맞아요. 올라가지고 그나마 올해도 제 생각에는 좀 좋은 거는 DBS도 올랐지만 DBS나 UOB 같은 금융주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적은
적지만 성장은 하니까. 한국에는 금융주랑 싱가포르는 금융주랑 다른 게 한국에는 KB금융이나 그런 것들은 한국 시장에서만 노니까 성장을 안 하잖아요, 기업이. 배당은 그렇죠. 주지만. 근데 싱가포르에는 DBS 같은 경우는 노는 물이 동남아시아를 다 놀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은행이 DBS고 UOB도 동남아시아 다 있고 기업이 계속 매출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원분들이라면 미국에 있는 종목들 그런 식으로 우량주에 좀더 많이 가져가고 공격적으로 좀 위험한 주식들 좀 가져가고 싱가포르에 있는 주식들도 배당이 높으니까 안정적이고 그래도 싱가포르에 있는 주식들도 금융주 위주로 좀 가져가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소중하게 버신 돈을 그나마 안 잃고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 돈을 좀 경제적으로 약간 그 금융소득을 벌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RS 말이 나와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 1년에 한 번을 넣었잖아요. 맥시멈을 넣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35,700불. 예, 그 다음에 또 1년 그 달에 똑같은 돈을 또 넣으면 되는 건가요? 맥시멈으로 1년 계속 하고 싶다면? 맥시멈으로 1년 동안 1월 1일 가령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날이나 넣으셔도 돼요. 그 맥시멈까지. 가령 올해 아무것도 안 넣다가 12월 31일 날 35,700불 SRS 계좌로 이체를 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되면 리셋이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 또 넣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맞나요? 그게 아. 지금 50이씨로 쳤다 그랬죠? 예, 50이씨로 가서 50이씨. 50이씨 계좌로 가시면은 SRS 예. 올해 컨트리뷰션 리밋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게 35,700불로 나올 겁니다. 그렇구나. 예. 지금 그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50이씨 저도 여기서 사업 계좌 있었을 때 50이씨 썼었는데 50이씨가 네네. 사업용 계좌로는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수료가 예, 저 이제 적어서. 나와. 그쵸. 네. 사실은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투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눴잖아요. 뭐 예. 펀드도 좀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싱가포르 주식도 하고, 예. 이렇게 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또 추천할 만한 또뭐 투자처나 뭐 이런 게 글쎄요. 지금 보면은 지오그래피컬로 보면은 싱가포르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더라?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1%도 안될 거예요. 네, 그래서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예, 미국 주식 대 싱가포르에 있는 상장되는 ETF나 니코 AM은 제 생각에는 잘 너무 상품이 다양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 관련된 섹터에 있는 ETF라면은 그 미국 비중이랑 아시아 비중이랑 제 생각에는 최소한 7대 3 또는 8대 1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 세계 기업들, 전 세계 국가별로 시가총액대로 투자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미국 대 아시아 비중은 제가 보기엔 7대 3 또는 8대 2그 정도 그 정도가 지오그래피컬적으로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우량주 투자와 공격적인 투자도 마찬가지로 7대 3 또는 8대 1 나누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하는 종목들이 지금 다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비욘드 미트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니티 지금 소프트웨어랑. 제가, 예, 엔비디아, 페이스북, 비욘드 아, 밋, 페이스북. 애플, 예. 아마존, 그 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알리바바. 아, 알리바바랑. 예, 싱가포르 에어라인, DBS, 예. UOB. 아, 다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은. 예, 그리고 펀드를, 예. 뭐, 인도에 투자한 펀드, 미국에 투자한 펀드, 이렇게 그 정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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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인도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 그래도 좀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하이티비 님이. 인도도 여러 번 갔죠, 출장으로만. 여행으로는 안 갔고요. 예. 뭐 예. 성장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유일하게 베트남이 아직 없어요. 실은 예. 베트남을 너무 성장을 빨리 해서 예. 우리나라처럼 IMF를 한번 오지 않을까? 예. 그때 좀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사진 않았는데, 예. 베트남 시장은 또 어떻게 보는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인도랑 그렇게 베트남을. 제가 일단은 미리 하이피디님 생각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짬도 전혀 아니지만 그냥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인도 애들이랑 되게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이 인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경영진부터 팀원들부터 해가지고 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 주식만 투자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투자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되게 좋게 보는데 저는 좋은 거가 반안 좋은 게한 좋은 거에 한 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게좀더 많은데 안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발전이 안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도시들을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그 중에서 뭄바이랑 첸나이를 많이 가봤는데 다 대도시예요. 인도에서 손꼽힐 만한. 근데 그런 데를 가도 가령 집들이 있는데 상하 수도가 없어요. 상하 수도가 없다는 거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앉아서 똥을 좀 논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봐요, 제가. 대도시인데.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릴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구조상으로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인도 펀드를 제가 보면은 주식들도 보고 매년 20% 이상 오르는 주식들이 많더라고요. 인도에도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옆에 인도애가 주식 투자 사무실 사고 있길래 옆에서 뭐 하나 보면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수익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인도 펀드를 가져가신다면 제가 보기엔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는데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는 정말 어렵고 그렇게 안 하실 거니까 펀드는 가져가신 건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나 베트남도 그렇고 GDP가 올라가는 거랑 주식 올라가는 거랑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도 펀드로만 했었거든요. 싱가포르에 있는 펀드는 제가 산 적이 있는 게 라이언 글로벌 펀드가 있어요. 베트남 펀드가. 아마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라이언 글로벌 자산 운용사 통해 가지고 베트남 펀드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GDP가 올라가는 거랑 펀드가 올라가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컨트롤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자본시장이 100% 개방이 안 됐잖아요. 원래 자본시장이 100% 개방됐으면은 국가의 GDP가 올라가는 만큼 시가총액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은 주식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초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게 맞는 것 같은데 5년만 내다봐도 이게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두리뭉실한 이유는 제가 잘 몰라서 예, 안 하시니까. 저는 근데 안 하고 있지만, 그래요. 베트남이 이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부터 근데 관심을 가져보자 했는데, 실상, 이제 버블이 너무 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해서, 한번 터지면 그때 사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돈이 여유가 많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보기엔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월 1000불씩만 펀드를 RSP로 그러니까 이게 리커링 세이빙 플랜인 게한 달씩 매달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죠. 그 POSB에도 이런 예, 있네요, 식으로 그렇죠. 한 달에 1000불씩 그냥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면은 그냥 두기에도 좀 아까운 시장이라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다 물어봤어요, 아, 파이팅님한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로 제가 도움 드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아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지, 왜냐면 투자 경력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싱가포르에 살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행동인지가 그 미국 주식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작년부터 하셨고. 저는 다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화이티비 올라오는 것도 보고 그래서 실상은 미국 주식을 사야지라고 그 전부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선뜻 안 사지더라고요. 실상 계좌만 오픈해놓고 계속 안 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 붐이 좀 일었잖아요. 뭐 한국도 그렇고 최근 작년부터가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좀 늦게 샀죠. 4월달에 샀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언제 9월달에 샀는데요? 9월 달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신념이 있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매수라고 팔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매수만 할줄 알지 매도할 줄은 모르는 애라고 그랬거든요. 매도 작년에 많이 했지만 결국 부동산 때문에. 근데
지나가 보면은 주식 투자는 저는 진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오래 들고 있으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종목만 아니면은. 제가 수익이 마이너스 난 종목이 별로 없는데, 아, 잘안 들리는 게 아니라,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그건 제가 아, 그냥, 한국 기업. 예. 예, 그거는 제가 매수한 게 1,000만 원이 안 돼요. 어쨌거나 그걸 팔았죠. 손해보고. 팔았고, 또 웅진 에너지는 그냥 재미로 한번 사봤고, 그런 것들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뭐, 이그외 다른 한국 주식들은 손실이 나도 다 결국 플러스 나더라고요. 오래 들고 있으면. 근데 지금 한국말 들고 계신 것들은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미국 주식들은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오래만 들고 계시다면은. 예, 정말 잘하고 계신. 아니면 제가 재밌네. 영상에서 만약에 제 생각이 재밌다. 틀릴, 제 생각이 틀릴지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행이에요. 저한테는 다행이죠. 근데 하나 제가 뭐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항생 테크? 그게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에 좀 떨어졌어요. 한 10% 어떤 거요? 아마 항생 테크 ETF요. 한승그 ETF요. 예. 그게 주요 편입된 종목들이 그 메이투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텐센트랑.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넣으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거기 들어있는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인데 중국의 플랫폼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본 그렇지, 결과. 그렇지. 제가 정말 놀란 게, 중국을 봤는데 현금으로 밥을 못 먹어요. 신용카드로 밥을 못 먹고, 신용카드랑 현금으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다 모바일 페이라서. 그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로 플랫폼 시장이라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제가 하나하나 홍콩의 종목들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항생테크 ETF는 제 생각에는 뭐 분할 매수하시기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유튜브 그렇고, 영상 계속 많이 올려주세요. 예. 왜냐면 그 많이 참고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래요? 막 따라보고 따라서 뭐 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예.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서 구독자들 대신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 예. 판단은 어차피 본인이 하는 거지만 예. 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이런 쓰고 생각을 있습니다. 제가 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처음에 제가 3M이나 존슨존슨 그런 거 영상 만들 때는 보통 이틀 동안 재무제표를 보거든요. 기업 자료들이랑. 그러면 제가 이틀 동안 자료를 보고 10분짜리 영상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 10분으로 요약을 한 글로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게 레버리지잖아요. 네. 제가 쓴 시간을 갖다가 한 사람이 써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 압축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게 레버리지니까 그런 걸 제가 좋게 보고서 영상을 만든 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너무 지금은 감사하죠. 뭐, 아, 제가 감사하죠, 저도. 영상 많이 봐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퀄리티가 퀄리티는 솔직히 마이너예요. 영상을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아니 올리는 분들이 많이 저도 좀 계신데, 보는데 예. 아니에요. 제 생각은 퀄리티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완전히 마이너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또 집도 사신 것도 너무 축하드려요. 저도 빨리 영주권이 나와서 PR이 예. 나와서 집을 사고 싶은데. 요번에 느낌이 좋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번, 내일이나 오늘 IRS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마 예, 100% 괜찮을 좋죠. 텐데,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IRS가 실수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실수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전산으로 돼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또 봬요. 네, 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